오도 마셨는데 오늘 또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에휴,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제주도 국회의원이시고요.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신 송재호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송재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김포, 구리, 한남 등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석 관련해서 민주당의 원내 상황들,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도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고자 오늘 모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어, 현재 상황은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네. 일단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고 또 경동맥이 아닌 경정맥이에서 구사일생 하신 거고요. 그러나 아마 어, 추측한데 그 경동맥에 실핏줄들, 어, 경정맥과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한 어, 부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좀 꼬매고 다루느라고 좀 수술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나. 음. 어, 그러나 어쨌든 목부이기 때문에 네. 어, 뭐 경정맥이든 경력맥이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수술 후 지표는 네. 여러 가지 측정 지표들은 현재 나쁘지 않게 음. 나오고 있어서 어, 지금 상황이면 어, 회복을 뭐, 한 10일 정도면 가능하다. 예. 다만, 이제, 종전에 당식을 했었고, 예, 예. 워낙 또, 어, 재판받으러 다니시느라, 예. 이게 또 합리적 재판도 아니고 늘 보통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 화나는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받지 않아도 재판을 늘 받니, 예. 그런 스트레스까지 한 그런 거의 영향을 이게 또 미치기 때문에, 예. 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 그러나, 참,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 생명인 지장이 없고 또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는 정도고요. 또 일반 병실로 지금 옮기더라도 접견이라든가 또 소위 말하는 일상의 업무나 이런 것들은 일절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 하는 네. 상황입니다. 네, 뭐 개인의 테러일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지난 2년간 아, 어, 검찰권을 통한 사법 테러를 당하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 단순히 개인 테러가 아닌 어, 사회적인 증오심이 만들어낸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의원님도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아니, 들으셨죠. 네. 뭐, 뭐,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민주당에 해온 거는 정치의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여 없애야 할 적이지요. 네. 어, 테러도 없이 그렇게 지금 쭉 해온 거고 어, 그것에 사실 민주당은 어, 국회의원인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한거 해보지 못했잖아요. 아 제대로 한 거를 못했다. 뭐 했습니까? 뭐 네. 어, 국민들 볼 때는 사실 한 거의 수단도 마땅치 않아요. 뭐 보이콧도 할 수도 없고 민생은 어려운데 국회를 보이콧도 할수 없고 또 네. 밖에 가서 어, 거리 투쟁을 흔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네. 농성을 해서 단식을 대표만 단식을 하셨잖아요. 그 그런 것들도 뭐 최후의 수단도 없는 것이고 결국 그냥 어 맞은 거죠. 그래서 네, 네. 그게 소위 검찰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법의 테두리를 빙자해서 일어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이 학술적으로 국가를 어. 폭력의 이 독점적 집단이다, 음. 합법적인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데 그 최전선에 있는 게 사실은 검찰권이나 군대죠. 군대죠. 근데 군대로 이제 하는 거는 그나마 그거는 다알수 있는 거니까 그건 네. 불법 아니에요. 군이 예를 들어서 어 음, 총칼 들고 나오는, 총칼 들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이 상황에 국민들이 인식하지만 이거는. 법에 있는 걸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직권남용이나 이 배임이나 이 저도 이렇게 정치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법을 지키면 정치는 커녕 인간 생활을 할수 있을까 할 때가 많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이게 뭐 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것들 하죠. 때문에 그걸 엄정하게 이제 하니까 사실은 정치는 위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을 법이라고 하는 검찰의 영역이 지금 대체되어 있고 그 대체된 이유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상대를 네. 그것이 자기네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니 그러니까 완전히 두두 두 개로 나눠서 해온 상황이니 그 전선에 있는 이제 대표가 이재명 대선 이후부터 계속 아닙니까 아마 어 적지 않은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암 걸리든가 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닐 텐데 그렇죠. 안식에다가 저도 뭐 가까이서 보면 그리고 그게 사, 몰라서 그렇지 이게 큰 칼로 한번 이렇게 내려치는 게 낫지 이게 면도칼 가지고 자꾸 그냥 수시로 이, 이 후벼 파면 네.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게이 그렇죠. 이 사람의 정신 구조라는 게 삶이 피폐화 되죠 피폐하죠. 그런 속에서 이제 어쨌든 동지애를 가지고 이제 했던 네. 거고 또그 상황에서 어. 우리 당원이든 국민 모두든 지켜보면 대표님, 음. 이재명 대표께서 앞에서 한거한게 아니잖아요. 잘 보면 또 이재명 대표가 뭘한 거에서 가자 그러면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왜. 아. 그,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재명 대표처럼 소위 말하면 이 협업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애쓴 분이 없어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당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뭐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자고 한 대로 한것 같아요. 자기의 칼날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저희도 음, 이제 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 행정부, 단체장 시절에는 굉장히 카리스마적 집행력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의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는 엠분의 어, 1처럼 됐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사실 비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의원들과의 존중하는 이 동등한 입장, 이런 게뭐 강조된 측면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대, 자꾸 대표 보고, 네. 왜 그렇게, 어, 소위, 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어떤 체제든 비주류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그 비주류들이, 어, 이재명 우리 한20한3% 된다고 우린 보면, 20한5% 된다고 보면, 그 비주류들이 좀 협업해라, 협업해라. 왜 당신 뭐 혼자 하시냐는 이런 문제제기가 많으니, 대표로서는 계속 끌어안고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한 거죠. 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네. 내 통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위원회처럼, 위원장처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칼라는 숨어 있는 거죠. 원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복서로 치면 인파이터고, 네, 네. 사이다 같은 발언하고, 음. 그런 걸로 지지를 모으고, 그리고 위기를 돌파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어, 저분은 그걸 통해서 하지 않고, 주변에 힘을 모아서 협업의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무슨 우리가 뽑은 최고위원회가 뭐 친명 일색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쓸데없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말이 네.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나서는 당신이 이제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최후에는 결국 단식으로서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한게 아니신가 보는 거죠. 네, 네. 지금 상황이. 네. 네. 어 저는 어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나가 신당하겠다 쉽게 말하면 주류가 우리가 제안한 말을 듣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네. 늘그걸 수용하려고 애쓰 나는 음, 이렇게 보여 요 네. 네. 실제로 뭐 음.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를 쳐낸 적은 없네요 그러면 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요 당직자도 보면 네. 사실은 이각 친서로 따지면 먼 쪽에서 왔지 가까운 쪽에서 어? 네. 잘 하시잖아요 온게 아니, 아니, 아니죠. 뭐야. 제가 뭐, 의원님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실 거같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권칠성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전해 철계입니다그 어. 다음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그러니까. 친문입니다. 친문이지. 그 다음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뭐, 친 이재명 이해찬계. 이해찬. 계죠 예. 네. 그 뭐, 이재명 또, 사람은 없네요. 이계호는 이낙연 계고 이계호는 정책여원장 이낙연 계고 예. 김민석은 뭐뭐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냥 그렇죠. 전에 DJ 온 거고. 예. 구 DJ. 이재명하고 가까운 사람은 어떤 당직에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럼 당직 구성 자체가 이미 통합형이었는데? 통합형. 아, 니 그러니까 통합도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이재명 계급도 좀 들어가야 통합이라 그러는 거지. 네. 본인 걸다 내놓은 거죠. 네. 하자는 대로 채운 거. 최고위원은 당원이 뽑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전 당직을 그렇게 한 거고 원내대표도 저 부대표단이라는 걸 홍의표 대표보고다 알아서라 하 했지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이 사람 해주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재명하고 엄청 친한데 나보고 뭐 하고 싶으냐 고 물은지 한 번도 없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실제로 친명들은 당직 배분에서 배제된 상황이네요. 아, 배제된 거죠. 거죠. 오히려 친명끼리 친명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우리끼리 앉으면 우리가 불 좀, 야, 이거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책임정치 측면에서는 맞지 않냐? 이게 왜 이러냐? 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거를 양보한 이유는 어쨌든 하나의 배, 하나의 선단으로 가보자는 생각 아니었겠어요? 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실 총선도 있지만 정권 탈환 아닙니까? 그 대선 승리죠. 네. 이 대선 승리라는 좌표를 찍고 갈 때는 그게 가장 우리가 아프더라도 늘 양보하고 자리도 내놓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또 이기고 이렇게 힘을 합쳐 가보자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였고 저는 그 왔던 부분에서 불려화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나온 불려화음의한 부분 당대표가 직접 언어가 저는 단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저기 송재 호 의원님도 어,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정책 파트 일을 하셨는데요. 어, 지금 그러면 비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본질은 공천 편하게 달라 그 이야기입니까? 저는 뭐 저는 이제 저를 이야기하면 저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이 쭉 있으니 네. 네. 저는 그냥 친문이죠. 그렇게 보면 네. 네. 또 민주주의 사전공에서도 활동도 하고 친문이기도 하고 경선 때는. 대선 때는 제가 경선 전에 경선 네. 때 이재명 대표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네. 일찍 합류하셨죠. 예. 네. 친문 세력의 일종의 정책 세력을 네. 여러 개 정책 조직 뭐 지역 이렇게 음. 논하지면 정책을 우리가 같이 해서 이재명 대표를 도왔는데 그건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이재명이 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알고 이 나라를 소위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고 음. 내일을 창출하게 좋다고 합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 뭐 주류다, 비주류다 하는데, 아, 물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비주류라고 한다면, 저는 뭐한 20%나 될까, 속으로. 네. 어, 절대 다수가 사실은, 어, 대표의 본질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조그만 거는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본 본질은 다같고 옆에 가지치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안에 넥타이를 붉은색으로 매일지 파란색으로 매일지 이런 거지. 넥타이를 매자 이것까지 같은 거예요. 그런 같은 거지.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뭐뭐 음. 뭐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대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이재명계, 이낙연계, 정세균계 기타 이렇게 있냐. 저는 뭐 없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로 어쨌든 총선부터 다음 대선까지 가자 하는데 저는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 비주류라든가 반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나오는 것은 언론의 한편으로 보면 좀 포장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아, 이건 프레임이죠. 완전히 아, 프레임이다. 민주당을 네. 네? 민주당을 어, 친명 대 비명으로 또는 반명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어, 저는 민주당 자체는 친명 정당이라고 봐요. 네. 당 대표가 또 이미 압도적으로 77.77%로 그때 당 대표가 되셨는데 압도적으로 그걸 했고 그리고 무슨 비상 대책위원회니 비상 민주당 비상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때 무슨 비상 상황입니까? 네,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겼고 어, 저는 그 오히려 좀더좀 좀 침착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네. 그렇게 국민을 설득해 가는 게 맞지. 그때 그때 무슨 응? 소위 어, 인기영화 뭐 이런 주제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뭐 얼른얼른 그때그때 그 이슈 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크게 가면 저는 어, 이긴다고 보는데, 다만 음, 그런 큰 흐름에서 어, 탈락하거나 공천에서 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네. 어, 그런데 위기를 느끼고 탈락하고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 자기가, 자기는 맞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틀리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음. 그럼 나가시면, 안 맞으면 나가서 떨어지면 되거나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laughs>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네네. 민주당의 지금 현재 운영이나 민주당 자체의 정당 통치 방식이 잘못돼서 음.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예를 들면 송재호가, 네. 송재호라는 사람이 현재의 중간지대의 입장에서 봐도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지도부가 가는 방식이 맞는데 네. 송재호가 네가 가는 게 틀렸다고 하면 나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제주갑의 유권자들을 욕하는 거예요. 네, 네. 송재호는 개인 송재호이기 이전에 제주가 유권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집합 명사로서의 국회의원이죠. 아, 저도 늘 확인해봐요. 제주도가 제주도는 비교적 중립지대 아닙니까? 네네. 영남도 있고 호남도 있고 원래 제주도 있고 음. 이주 의원 또 새로운 분들도 많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전국 여론의 풍향계 같은 데서 늘 현장에서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들어보는데 현지도부를 가지고 욕하거나 틀렸다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아, 거네요 그럼요. 그렇게 잘 가고. 거꾸로 좀더 적극적으로 대표 체제를 보호하고 네. 나보고 그런 주문이 있지 음. 어~ 그리고 뭐~ 그~ 원칙과 상식인가요 뭐~ 그~ 원칙과 왜, 상식. 왜, 어~ 뭐~ 왜 그런가 네.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음. 저분들왜 그러냐 어~ 그런 네. 것들이 있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저기 의원 총회가 이재명 대표 테러 의회에 있었는데 의원 총회의 분위기는 이제는 좀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들은 약화되고 뭐, 단결하자, 화합하자, 뭐, 지금 비상시국이다. 이런 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졌겠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늘. 네. 저는 그, 어, 의미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가 지금 엄중한 상황이니, 이게 어떤 팩트가 나와서 확인이 돼서, 네. 해석할 때까지는 각자 해석은 좀 자제해달라. 그게 뭐 가짜 뉴스도 만들 수 있고 괜히 또 에러도 되고 그 자제해달라는 말은 지금까지 자제 안 하고 자꾸 했다는 이야기잖아.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극우 유튜버들은 자작극이다. 자작극. 그리고 어. 반대로 우리 쪽에서는 과학의 윤석열 뭐 어디 뭐 사주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고 자제해달라 한 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막 폐북에 자기 의견을 올리고 막 그래서 그게 마치 민주당의 의견처럼 포장하고 네네. 네네. 그런 과도한 그 의견 분출 방식이 이 당에 존재한다는 거예요그 네. 중에 어느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언론이 그게 민주당의 통치의 의견처럼 또는 민주당이 그렇게 한 것처럼 포장해온 국면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워낙 이게 중차대한 사, 사건이니 조용히 좀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할 테니, 네. 그걸 표본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이 살을 좀 붙이세요. 라는 그 엄중한 경고가 1번 아닙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경고라고, 저, 의총의 네, 네. 핵심이라고 봐요. 이게, 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음, 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민주당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역으로. 네. 그래서는 안 된다. 음. 우리가 기준과 기본과 대세의 흐름이 있으면 이걸 따르고 이것을 해석해 줘야지 자꾸 지천에 있는 어디 걸 가지고 거기에 비가 많이 왔느니 거기가 음. 아이이 큰천은 넘치지 않는데 저기가 좀 넘친다고 저게 홍수났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안 된다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의총에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막 음. 돌아가시지 않고 네. 그 다행스럽게 이게 네, 사셨으니 이제 안도하는 게 음.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잘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나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이걸 둘러싸는 수사 국면이 네. 이거 잘 지켜보지 않으면 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경찰이 공포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 지금 나온 게 경찰이 정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아 이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이 네. 정당이라는 게 헌법 기관이고 네. 경찰이 함부로 이렇게 아니 개인 집도 함부로 압수수색하면 안 돼요. 그렇잖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정당을 그렇게 저 압수수색하면 됩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면 되잖아요. 필요한 자료를. 그렇죠. 네. 네. 그럼 정당이 그걸 거짓말합니까 그걸 굳이 무슨 그렇게 저 영장 들고 가서 저는 너무 과도하다 네. 경찰이 늘 이런 걸 가지고 과도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 검경의 움직임이나 수사의 상황이 어떤지 지켜볼 필요도 있고 네. 또이 이 상황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 이것에 대한 소위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의미라든가 또 그것에 따른 우리가 전략적 대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되니 진짜 이, 이 비대위 같은 대책기구를 만들자 이 아, 비상상황에, 네, 네.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체 비상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당대표가 뭐뭐 뭐 쉽게 말하면 돌아가실 뻔한 건데 네. 비상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음. 대책기구를 만들자 했고 그럼 그 대책기구를 그왜이 상황이 왔는지부터 크게 분석하면 말한대로 극단의 정치가 불러온 네, 네. 그것에 대한 우리 나름의 성찰과 네, 네. 또 대응의 방법부터 음. 작게는 전선이 바로 총선이 앞에 있으니 네. 총선의 준비에서부터 우리가 차분히 가자 그 당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하자까지 이제 의총에서 한 거죠 지금 이제 언론에서 처음에 이슈로 만든 게피의자의 당적이 어디냐 민주당이냐 국민의 힘이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정치는 묻혀버리고 총선들까지도 또 적대적으로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그쪽에 있다라는 이전투구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바람직한 논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도 아, 예, 아니고. 예.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어, 저는 우선 첫째, 이킬러잖아요 네. 그냥. 보통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 때그 카터칼로 전 했듯이 그그 그, 그,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화나서 우욱해가지고 한 거예요. 예예. 카터칼로. 네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을 겨냥했잖아요. 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킬러입니다. 음. 어, 그리고 전력을 보면 공직 공무원을 했었고, 그러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네네. 나름대로 음. 산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침, 착하고 조용한. 네. 음, 그런 사람이 어떤 이유에 있어든 이념적으로 자기가 뇌에다가 잣대를 심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 침착하고 조용함 이야기 하니까. 그리고 뭐, 나는 뭐. 레옹 느낌이 막나 어, 나는 레옹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연습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그 가격 장면을 보면, 그냥 가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왼손으로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든가. 네. 이건 오른손으로 보통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이거는 이, 왜, 오른손은 칼로 쓸 준비를 한거 아니에요. 네. 어? 그리고 그렇게 사인을 해주면 해, 해달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늘 가까이가 사인해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오면 한 방에 음. 쳐서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고. 그리고 그걸 그 기회를 여러 번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준비된 시나리오와 그런 걸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런데 표현하면 안 됩니다만은 네. 아마 그런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왜냐하면 그 장면을 보면 이건 아주 그 완샷에 날아가서 팍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아그 그러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양궁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어... 올림픽 가기 전에. 눈 감고 나는 이제 그 10점짜리 관역을 맞춘다 네. 이런 거뭐 네. 마인드 컨트롤 네. 하잖아요. 네. 그 마인드 컨트롤 한 대로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는 거죠. 그래서 음... 사... 저는 그뭐 이... 1cm도 안 되는 그... 그 작은 차이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한 거예요, 이번에. 네. 네. 사실 이와이샤스 깃이 없었더라면 저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아, 음... 어, 정말 그 제가 제가, 제가 할 말은 아닌데 네. 우리 박 교수처럼 좀 키가 조금만 커도 저는 네, 네. 힘들었을 거라서 네. 키도 작, 작기 때문에 와이셔스 기시좀 올라왔을 네,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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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이셔스 기치 약간의 네. 그게 틀어지는 역할을 한 거지. 네. 어 그렇지 않고 만약 이게 목이 내놓은 상태였다면 네. 저는 금치 을수 있겠다. 네. 이런 이런. 혹시나 그러면 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 관련해서 정보를 어, 경찰이 내놓는 게 조금 의구심이 있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때가 있어요? 아, 당연히 받죠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불운인데. 네. 아, 그렇게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 발표하는 걸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네. 원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어, 네. 공권력인데요. 아, 또 공권력이기도 하지만 가장 믿어야 될 공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회가 나라가 문을 닫은 경우가 있는데 나라가 이제 문을 닫을 첫 징조 중의 하나가 첫 번째가 이 우리 박 교수나 치안부재 아니야박 교수나에 누구처럼 우선 지성인이 네. 제소리 안할때 아, 이게 네. 이제 시작이고 음. 두 번째는 검경 법원 네. 사법이 제대로 안 하면 그건 거의 음. 절반 이상 넘어간 거고 네. 마지막이 종교는 종교 성직자들이 네. 또 타락할 때이면 그건 끝이 끝이다 네. 사회 최후의 보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중간 단계에서 신뢰도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뭐 조사해봐면 절반 정도 되겠습니까? 늘 저도 의심하죠. 아, 일단 발표하면 저게 사실일까부터 해보니까. 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국정감사 때 앉으면 경찰 보고 하는 소리가 야 맨날 그게 사실이냐, 아닙니까? 그렇죠.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그런 네. 부분이 있으니까 신뢰가 안 가는 네. 거죠. 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네. 판단은 국민이 하면 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사법에서 하면 돼요. 기소는 검찰이 하면 돼요. 근데, 음. 경찰이 이거를 있는 그대로 좀, 지금 당적만 가지고도 말을 안 하잖아요. 무슨, 아니, 무슨 국민의 대변인가 그, 그 친구 나와서 뭐, 뭐 탈당을 뭐 20년 했다든가, 동명이인이 있는 데 그냥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아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압수수색 할거 없이 그 사람 당적이 어떻게 되냐. 당적 확인하고, 정 의심스러우면 입회화에 조회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뭐,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적 음. 확인 정도에 우리 저재적 제약 증명서 띠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 그렇죠, 방해적이라는 네. 게 무슨 큰 비밀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그거 우리가 자발적으로 입당한 거잖아요. 입당이라는 건 강제 입당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면 5년간 국민의힘에 있었고 어, 무슨 이유인지 음, 최근에 민주당으로 어, 작년에 왔다. 작년에 몇달 민주당에 왔다. 네. 어. 이 사람이 이거고, 음. 그 사람이 그 동안 우리가 탐문 수사라는 걸 하잖아요. 경찰이 네.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충분한 탐문을 하거든요 원래 수사의 그 원칙으로 음. 탐문을 해봤더니 뭐 태극기 집회도 가, 갔다더라. 어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다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면 국민이 판단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음. 뭐 감추고 할거할게 아니지 무슨. 그럼 지금 국회에서 뭐 행안위를 연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 해 해야, 당연히, 해야, 아, 당연히, 당연히 해야 당연히 저는 네. 어 이건 아니 이거는 어 국가 원수를 저 한강 국거의 진배 없는 거예요 이거. 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니 이수사 수사가 뭐 어려워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고 나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행안을열어 가지고 네. 따지고 그건, 그건 그 상황에 대해서 경찰을 추궁하거나 뭐 국회의원이 자기 일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을 충족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아 잘하든 못하든 네. 그 있는 그대로 이건데, 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하면 하는 거. 야, 그것밖에 못하냐, 니네들은. 네네. 어. 그리고 뭐, 좋아하는 표현으로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한 소위 토론회도 한번 하고 이래야지. 이게 그냥 네네. 어느 날 그냥 정신병자가 우연히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일으킨 우발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네. 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오정치의 극단이 왔다. 이게 여기서 음. 끝나면 야 되는 사안인데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의원님 말씀은 이 금방 말씀하신 이 구조적인 부분들 뿌어서 해가지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피의자의 특성을 이야기하시니까 굉장히 와닿네요 느낌이. 아 그렇잖아요. 네. 하루 아침에 이게 네? 저는... 연습된 듯한 사람. 아 연습된 거고. 그러니까 아 저는 뭐. 그 공영 방송이나 그 지금 종종편 같은 데는 그냥 네. 의도적으로 그 화면이 없어 화면을 그런지, 안 틀고 있는 거지. 음. 제가 본 거는요. 음. 딱 보는 순간 음. 내용이 딱 생각나더라고. 음. 아, 킬라구나. 네. 아, 그러니까 이건 다, 킬라라는 말은 준비되고 연습해서 무방비 상태면 성공하는 거지요. 네. 사실은. 네. 사실은 어, 천운이 더 천은 하늘다 하늘이죠. 자, 이재명 대표로 넘어가가지고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 지도자 중에 이렇게 고생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참, 어, 연민의 전까지 되는데 아... 사실은 이 어, 보수 쪽에 의해 가지고 좀 악마화된 경향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분위기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동정 여론이라든가 연민 이런 쪽이 좀 강화되는 것 같아요. 당내 좀 의원들도 좀 그래서 비명했던 분들도 좀 누스러드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지금? 아, 그러요 나는,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지금 박 교수도, 저, 이, 아마도 이 종편의 그 프레임에 좀 물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비판 안 해요, 민주당에서. 아, 그렇게 비판 어, 안 합니다. 나는 어, 어. 네. 뭐, 비, 누구 이재명 잘못한다고, 예를 들어 비명이라고 속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뭐, 비판하고 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아. 잘 봐봐요. 저는 10%, 10 미만입니다. 실제로 몇명안 되는 거네요. 168명 중에 네. 국회의원 170명을 치면 1 7명이내라니까 네. 그리고 그 17명은 우리가 공천 안 주겠다고 했어요. 음. 아, 절대 그렇게 못해. 생각해봐. 야, 너 미우니까 공천 줄 수가 없다. 이걸 할수 있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네. 평가하고, 평가도 보니까 내가 봤더니 진짜 잘하더만요. 네, 네. 그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저기, 어그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개별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 네. 평가에서 하위 20%는 좀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네, 네. 감점을 30% 주겠다는 거는 네.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나오지 말라는 건데 나오지 말라고 못하니까 민주국가에서. 네, 네. 저는 20% 하면 안 나옵니다. 네. 근데, <laughs> 아, 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아, 공천을 당원이 하잖아요. 원래는 당원만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이 끼면 안 돼요. 음.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정, 저, 아, 당원이. 정당원, 당원이 국민이니까. 아, 내가 당비를 내고 저 당에 입당해서 정치활동을 하겠다는데, 네. 그당에 후보를 뽑는 권한도 안 주면, 네. 그거야말로 저, 저, 당이 나쁜 거죠. 네, 네. 근데 당원들한테 이, 우리가 이해시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절반만. 네. 당원들끼리 의견이 약간 왜곡될 수 있어서 바이러스가 낄수 있으니 절반을 국민으로 드렸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반, 당원 반 하는데 그 당원이 무슨 개딸인가 뭔가 해서 미, 민심이 왜곡돼서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렇죠그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하더라도 같이 탈당해서 따라 나갈 의원은 거의 없겠네요? 아, 뭐 있겠어요. 저는 어. 제정신이면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왜냐면 아니 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민주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당의 대표를 지금 이재명이라는 분이 맡고 계신 거예요. 네네. 당은 영원한 거예요. 이재명은 영원한 대표가 아닙니다. 네네. 아, 당신께서도 저 임기 끝나면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8월에, 네네. 올해. 네네. 아, 그러니까. 그왜 지금 자기가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는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정치인으로서. 그럼 정계 은퇴를 하거나 불출마를 하거나 이러겠지. 당을 다른데 가겠습니까? 뭐 국가로 보자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국적 바꾸는 거래요. <laughs> 그치, 그치, 그 아, 그지 국적 바꾸는 네. 대통령이 그건 말이 안 되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네. 없지 않을까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뭐, 저희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케유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모시려고 했던 이야기는 그래도 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김포, 하남, 뭐, 구리 등. 서울 메가시티 편입하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전직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해봐야죠. 그 표를 좀 네. 얻어서 총선에서 김포나 이런 데서 좀 하나미나 구리서 당선되고 싶다. 그랬더니 뭐 일단 돈을 줄 수는 없요 매표할 수없잖 네, 그러니까 네, 네. 재산의 가치를 올려주면 좋잖아요. 네. 땅값 좀 올려주면 좋죠. 음. 뭐 그럴 방법이 없을까? 구리나 하남이나 김포가 서울시가 되면 땅값 올라가죠. 네. 어, 또 특별시민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 네. 표가 올수 있어요. 음. 그렇게 한 메가시티 서울 어, 그건 맞아요 그렇게 네. 하는 전략적인 거는 난 틀리다고 생각 안 음, 해요. 어, 표를 보고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거. 어, 그런, 어, 머리, 그렇게 그런, 그런 머리 굴릴만 하다. 어, 근데 네. 제대로 된 정, 정치가 정말 국민과 국가에 책임을 진다면 지금 이 나라가 제일 걱정해요. 난 나라 문 닫을까봐 걱정하는데 네. 국가를 구성하는 게세 가지인데 하나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 없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국토가 있어야 돼요. 네. 세 번째가 주권인데 네. 국민은 저는 우선 인구가 우리 인구 소멸, AR 안 놓아가지고 언젠가 이 나라가 절반이 될지도 모르는데 인구가 5천만 인구가 2천 500만 내일 말될것 같은데 네. 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국토가 소멸되잖아요. 서울만 있지 보여. 음. 모든 신용카드의 이가 다 서울에서 결제되고. 그렇죠. 네, 기회가 다 서울에 있어 사업 계획 사람이 사람이 분비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땅들은 땅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네요. 그 국토가 소멸되는 꽃 같은 거예요. 그, 네. 그럼 나라 문 닫는 건데 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도 서울만 있다고 하는데 서울을 더 키우겠다고 한 거잖아. 네. 그게 제정신이 아니지. 음. 제, 제대로 된 정치인, 제대로 된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이 나라가 생겨가지고 오늘까지 어떤 대통령이든 이거는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뭐, 메가시티, 서울 이야기 합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는 그런 이야기 꺼낸 적이 없죠? 없죠.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근데 난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정부든 나라를 하려면 나라를 전체는 효율적으로 못 써도 대충 뭐한축 축이라고 하는 두세 개는 효율적으로 쓰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인 서울이 너무 크니, 그나마 두 번째가 부산권이 두 번째잖아요. 그럼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두 번째니 네. 이두 번째를 좀 키워가지고 음, 균형감을 맞추자 어, 맞추면 그나마 이것도 자, 아주 뭐 잘했다기보다는 그나마 최소한은 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 여길좀 키워주자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일단 뭐 여기 소환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 시도 지사들이 있죠. 그렇게 하자 그러고. 정부도 그렇게 하, 대통령이나 행안부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 국회도 좋다 그러고. 그 법을 만든 거예요. 민주국가에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을 음.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서울 메가시티론과 지금 우리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부울경 메가시티론의 차이점이라든가 아, 어, 또 발전 방향에 예. 유사성이라든가 차별점 이게 뭐가 있습니다. 아, 그니까 순차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시 역사 시간적으로 그래야 국민들이 시청하시면 이해가 쉬우니. 네. 자 그렇게 해서 여야 할거 없이 그게 맞겠다. 자 서울, 부산 이렇게 두 축으로 이걸 해서 법을 해서 이걸 하자 그래서 다 박수치고 그렇게 법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까지 반영을 한게 국회에서. 어, 불경 배가시티. 어. 네. 하기만 하면 돼. 그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시도지사들이 바뀌었잖아요. 시도지사들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다 바뀌었죠. 네. 그, 그러니까 부울경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메가시티 못하겠다, 거둬 차버렸거든. 응? 음. 네? 안 하겠다고 한거 윤석열 정부가. 그거는, 뭐, 시도지사들 자리가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뭐, 어쨌든. 아니면 민주당이 하던 거라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겁니까? 하던 거고, 보니까 뭐, 지네, 다음 재선하는데 유리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래서 거둬 찼겠죠. 어쩌 그러나 네. 윤석열 정부가 거둬 찬 거라니까. 네. 그럼 메가 시티는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음. 다른 걸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이거 안 하겠다고 죽인 놈이, 네? 큰아들 죽여놓고 하지 말아야 될이 메가를 하겠다고 한거 아니에요? 지금 음. 서울이라고 하는. 네. 서울은 더 키워서 안 되는 데인데, 네. 그걸 가지고 더 키우겠다고 했으니, 이, 이, 이 정부는 그러면 서울만 대한민국으로 하고, 음.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은 비대한민국 이렇게 국민을 또 다시 두 동강 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 그 망하는 거지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데 구성은 잘 보면 경상도에서 온 분, 전라도에서 온 분, 축청도에서 온 분들이 대다수를 구성하는 데가 서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나라 운영이 안 되는 우리 네. 추석 때설때 때 내려가는 거안 봐요. 네. 그럼 우리는 골고루 하려고 했는데 골고루가 다안 되니 두 개만이라도 해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 더키우자아 네, 뭐 여러 개함주전나보 하든지, 상식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정책이고, 맞는 정부고, 제정신인 정부지. 이거는 민주당이다, 국민의 힘이다, 무슨 진보다 보수도 할게 아니라는 게. 네. 이 정책만큼은 박정희 때나 김대중 때나, 어? 그후 노무현 때나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강약은 있었지만 같은 거예요. 찬반이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실제 아니라는. 출발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권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세종시에 수도를 놓아야 되겠다고 첫 번째 제안한 사람이 박정희라니까. 아, 네, 네. 어? 그러니까 군부터 옮겨간 거야, 계룡대를. 그러니까 네, 네, 네. 박정희 때 처음에 그거를 제안했다 음에그 다음에 그다음에 김대중이가 받으려고. 네, 네. 뒤져야 이거야말로 해야 되는 건데, 아, 이거 표가 안될것 같아. <laughs> 이야, 옆에서 막이 후보님 이거 했다가 서울에서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는 거 이제 나중 고백이. 그걸 노무현이 네. 그냥 해 버린 거거든. 그렇죠. 네. 어. 아, 이런 식의 정책이라 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음. 지금 메가시티의 원조는 이명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광역이라는 네. 말을 처음 썼거든. 네. 그러니까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니 그냥 조금 권역을 크게 해서 우리가 하나로 봐 보자. 음. 겨, 그 MB 때는 경제권 구상이 그 핵심이었그 광역 경제권이고 네, 광역 그 시작이 네. 다섯 전국을 다섯 개 축으로 논아보겠다 네. 어. 그걸 다섯 개 축은, 그건 그렇게, 다 다섯 개 축이 좋긴 한데, 예를 들면, 수도권, 영남 축, 어? 또, 초남 축, 예. 중간 내륙 축, 이렇게, 예. 하나, 둘, 셋, 넷, 강원 제주가 좀 떨어지니, 강원 제주 좀 특별권, 이렇서 음. 다섯 개축 하면 좋은데, 다섯 개축 하기에는 예산이나 우리가 쏟아붓기가 힘드니, 일단 두축 하면, 수도권과 부울경 축, 세축 음. 하면, 호남권까지 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 중부는 자연스럽게 물류가 왔다 갔다 하면 될 거다는 걸 이명박 때부터 쭉 갖고 온 균형 발전의 기조입니다. 음. 그, 부울경 메가시티는 최종적으로 행정통합까지도 보고 있었던 거죠. 아, 다. 그러니까 네. 법도 만들고 협약도 하고 예산도 반영한 걸 걷어 찬 음. 거예요. 그 시도지사만 걷어, 시도의 지내맘대로 셋이 앉아가지고 걷어 찼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거는. 음. 그 대통령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걷어차도 좋겠습니까? 야, 걷어차라. 우리, 우리 새로 하자. 그, 새로 하겠다고 나온 게 서울을 크게 하겠다고 하면 아주, 저, 아주, 아주 좀심서 월경 메가시티를 하려고 했던 문제의식과 완전 정반대로 가버린 아, 그러니까 거네. 그까 완전 나쁜 놈이지, 그렇게 네. 이야기하면. 완전 나쁜 놈인데. <laughs> 아니, 아버지 입장에 한번 생각해봐요. 큰아들이 너무 크니까. 네. 아들이 네 형제인데. 음. 큰아들이 너무 재산도 너무 크니 까 그래가지고 나머지 세 명이 이게 말이 아니야. 그, 셋 다, 다 같이 키우면 좋은데 이게 잘안 돼. 그 중에 좀 하나 키워서. 네, 네. 어? 집안을 좀잘 해보자고 해서 이 하나 키우자고 한 걸. 네. 바뀌었 야, 그거 안 된다. 얘 큰아들 키워야 무슨 소리 하냐고 걷어 찼어요. 음. 그럼 나머지 셋은 뭐내 아들이 아닌가? 음. 그래 놓고 이 큰아들을 지금은 더 키우겠다는데 더 문제는 뭐냐. 지금 더 키우면 이 큰아들이 비만으로 죽어. 비만으로 고혈압, 죽는다. 고혈압. 아, 네, 네. 아, 아 지금 서울이 고혈압이죠? 아예 서울시 네. 사는 사람도 저는 제주도에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안 됐어요. 네. 여기는 예? 아 이게 무슨 시루떡자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출퇴근 시간이 뭐 이렇게 길고 이 사람들이 네. 진짜 이게 삶의 질을 생각하고 사는 출퇴근 거라면, 시간이 제주도 갔다 오는 것보다 더 걸립니다. 더 걸립니다. 아 이게 네. 뭐 말이 야 그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내가 인생을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서울 사는 게 내 삶에 행복한가라는 걸생각하며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울시민 이렇게, 야인마 내가 서울 살고 싶어 사냐? 어? 여기밖에 인마 살 수가 없어서 사는 거 아니냐? 일자, 거 일자리가 서울에만 있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분산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좀 시골 살고 저 천에 좀농어촌에 가고 싶은 사람 가게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나쁜 거는 서울이라는 개념이 지금 어디까지예요? 잘 봐봐요. 충청남도까지 일부 끼니다 지금은 그렇죠. 뭐 저기 천안 청주까지 서울인 것 같아요. 서울에 천안 청주가 다 서울의 네. 개념으로 오는데 네. 그큰 서울의 속에서도 작은 서울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메가 서울 어쩌고 하면서 네, 네. 그러면 경기도의 희생을 수반하는 거라. 네. 인천의 희생을 수반하는 거고 네. 같은 수도권에서 또 차별을 두게 된다. 바로 옆에 희생을 수반하면서 네. 여기를 하겠다. 오직 무슨 목적으로? 서울시를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그 오세훈 시장이 저는 저 저것밖에 안 되나 싶은데 아니 그딱 이야기를 해야지 시장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동의 안 하잖아요. 아니 검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검토 용역을 하겠다는 건안 안 하겠다는 거안건건 아니 안 하겠다는 소리죠 검토 용역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네, 음. 아, 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당장 뭐뭐 딜이 바뀐 그렇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아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죠. 음. 지금 이제 국회에 계셔 보시면 상임위라가 이럴 때. 국민의힘의 뭐 영남들 쪽 의원이나 충청 쪽 의원 이런 분들은 메가 서울 찬성합니까? 안 하죠. 찬성 그러면. 안 하죠. <laughs> 또안또안 말은 아고 안 가만히 말, 있는구나. 말이 말이 안 되느냐. 아 이거 확인 하나 싶어요. 난 솔직하게 아, 하긴, 아, 하긴, 하긴, 하긴 할것 같아요. 못 하겠죠. 아니 나난쑥 들어가지고 아니, 아니 아무것도 말이 안돼니 그러니까 김포 시민도 난 답답한 게 얻는 게 없어요. 서울시가 되면. 지금 김포식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초로 좀 접경지대의 기초자치단체로 남는 게 속된 표현으로 얻어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훨씬 많죠. 많죠. 예. 그 가면 가봐야 재산세만 더 내. 예. 뭐 아무도 할 일이 없다. 근데가 음. 이렇게 까까퍼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어. 해병대가 주둔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걸 잘 알아야 지 대한민국 해병대가 왜 거기 김포에 주둔해요? 그 북한하고 바로 맞으면 임진강을 있어요. 껴서 네. 상륙도 필요하고. 지금 네. 거기는 김포는 음. 전선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 나라 현실적으로 가장 막강한 화력이 집중돼 있고 음. 가장 우발적 전쟁이 발사를 하는 전선인데 거기서 전쟁이 나면 수도 서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수도를 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아니, 서울을 옮기자고 했던 생각 안 나요? 서사실은 옮기자고 했던 것들, 전선에서부터 멀리, 멀리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네. 늘 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야 이 수도, 아, 이건 이 세상에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수도는 전선에서 멀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다. 모든, 모든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늘 수도를 옮길 생각하고 사람들이 전선 생각해서 음. 교통과 전선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거꾸로 전선에다 붙이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아 그러네요, 진짜.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세종으로 실제로 완벽하게 수도 이전을 하자 뭐 이런 공약이라든가 장기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어 있죠. 네, 뭐든지 아, 있죠. 그왜안 안, 써먹습니까? 대선 때도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대선 때도 못 나왔는데. 네. 네. 아 그런 검토는. 한번 해본 적이 어, 있던가요? 늘늘 어, 늘 하는 책상에서 하는 거죠. 네. 어, 뭐건 검토는 다돼 있는. 뭐 우리가 결국은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서울 사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울이 조금 더 쾌적하기 위해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국토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네. 좀. 여유있는 서울 여백이 있는 서울을 만들어 주자 그러고 위해선 또 하나의 수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행정수도 라는게 아, 행정부처가 다 가면 수도지 무슨 어루 죽을 행정수도가 있고 경제수도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 그럼 대통령실 가고 이제 대통령이 용산으로 나왔잖아요 기왕 청와대 나온 김에 어? 음. 더 내려가면 되겠네요 아, 세종까지 아 대전까지 나는 좀 껴도 좋다고 봐요 네, 그, 네, 그 개념을 네, 네. 대전까지 우리 세종대정 청주는 음, 합쳐져서 광역철도망으로 하면 딱 네. 예? 그러니까 조치원 뭐 이렇게 네. 다 해서 거기가 이제 좋으니. 그럼 인구 한 400만, 음. 500만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음. 하고 또 대학들도 좀 이전하고. 연구대도 네. 뭐 거기 가면 되잖아요. 여기 네. 잘 쓰고 음. 그렇게 하고. 국립대는 뭐한 10개 되는데 네. 다 서울대 하면 되지 뭐 <laughs> 서울대 1캠퍼스 제주대 네, 네. 서울대 2캠퍼스 부산대 뭐 이러면서 네. 어때요 아, 서울대 통폐합 문제도 아, 뭐 검토하신 적이 있어요? 아, 우리 지금 총선에도 공약해보려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 근데 일단 지금 서울대는 아 서울대가 하고 싶어해요 일반 이제. 국립대학이 아니고 법인화 돼있고 법인화 돼있는데 그... 아무거나 면 다시 국립법 고쳐서 국... 하면 돼요 법, 법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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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고쳐서 하면 왜냐면 이제 국립대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을 안 놓기 때문에 네. 아이가 놓으면 대학까지 무상시켜줘야 돼. 음.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아, 지금, 와.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서울대 보내자, 연대 보내자, 고대 보내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 우리 아이들인데, 이게 다, 다 서울대 보낼 제목으로 키워주자. 음. 어? 그, 공, 아, 그 물론, 그 서울대라는 개념이 있고 공부 많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예능을, 예술을 잘하면 그런 서울대. 네. 어? 또 그럼 저희 그 말씀하신 건 파리 1대학, 2대학처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부산대가 국립대니까 거기에는 뭐 경영학과라든가 마케팅 전문 어, 학과들이 많은 어, 국립 1대학. 1대학, 뭐 저기 어, 대전에 있는 충남대는 어, 뭐 산업 정책을 많이 하는 국립 2대학 이런 식으로 나누자라는 말씀습니다 저는 음, 그렇게 해야 교육 개혁이고 그래야 이저이 이 사교육도 좀 해결이 되는 거고 네. 또 그게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는 딱 맞는 거고요. 네, 음, 네. 그렇게. 저는 갈갈 네.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갈 거라고.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문제. 아 그러니까 그것도 저 노무현 때 민주당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노무현 정책이잖아요. 이 산업은행이 네. 원래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부산에나 다른데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법을 잘 읽어보면 네. 꼭 서울에 있어야 할 공공기관 말고는 다 지방에 보내는 게 준법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서울 국 서울에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요. 서울이 공공기관 한 500개인데 우리나라에 네. 지금 한 150개만 내려가고 350개 네. 숨어 있어. 네. 그 350개 숨어 있는 중에 큰게 100개인데 그냥 네.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왜 산업은행은 부산에 가는 게 맞냐면 이 부산이라고 하는 걸 키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부산을 우리 증권거래소도 가고 선박금융도 네. 네. 하고 또 네. 해운과 관련된 산업이나 네.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하는데 금융이 빠져 있거든. 네. 금융 기능을 넣어줘야 피가 잘 돌테니까. 음. 어? 우리가 산업은행을 보내자 결정을 한 건데 어? 그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결정이 돼서 온 거예, 요온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 공약으로 갖고 나올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음, 나오겠지. 윤석열 정부는 음. 우리 걸 받아서 하는 거죠. 네. 음. 좀 민주당도 선제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무는 이등하는 건 소용이 없더라고. 네, 그렇잖아요. 사실 네. 우리 우리 건데, 네. 네. 우리 건데.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 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또는 어, 한편으로 그걸 좀 개선해서 어, 민주당 표, 뭐, 대선 공약까지 보고 아까 말씀하신 뭐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 문제라든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좀 방향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민, 윤석열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에 뭐 문제점을 말하기 어려운 거는 없어요. 음,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또 <laughs> 하는 게 없으니까 <laughs> 또 못하는 게안 하는 게 안, 한, 안 하는 게 못하는 것보다 낫다 이래버리면 네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못하는 애 가만히 두면 저기 김포가 골드라인 괴리 만들어 가지고. 다른 철도가 이중 그 투자를 못 들어오게 막막막간 막아 놓은 상황이 됐어요. 그뭐 그러니까 2년 동안 뭐한게 없으니 평가하기는 없고 네. 앞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 있는데 네. 뭐 그건 뭐 윤석열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 때도 하겠다는 거였으니까. 네. 그걸 얼마나 하는지 봐야죠. 네. 봐야 되고. 어, 우리 민주당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살게해 줘야 되겠다는 게 있고 이재명 대통령 때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아... 어? 쉽게 말하면, 네. 어, 대표께서 후보 때 저랑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쉽, 우리 가구당 한 200만원 드리고, 한 200만원 벌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기본, 농어촌 기본소득이 되죠. 아, 그게 되네요. 무슨 직불제가 됐든, 네, 네. 기본소득이 됐든, 생활임금이 됐든, 네. 음. 농, 농어민 수당이 됐든, 이, 음. 이 용어는 중요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한,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 했을 때, 네. 내가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음. 200만 원 정도 우리 드리고, 왜냐면 그분이, 그분 농촌 떠나면 기업 같으면 부도나면 없애버리면 되잖아. 네. 국토는 그 리가 없어지면 우리 그 리를 지울 수 있습니까? 네. 거기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가서 청소도 해야 돼요. 보존도 해야 되고 나무를. 그러니까 음. 어차피 있는 것만으로도 관리를 해야 돼. 네. 그 관리 부분을, 국토 관리 부분을 드리자. 음. 국토가 비면 안 되니까. 초등학교 하나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한 200만 원 우리가 어떤 형태, 경관을 보존하거나 환경을 갖고거나 다 공공자원이니까 공공자원을 네. 관리하는 걸로 드리고 또 뭔가 그게 농업소득이든 네. 또농업외 펜션 같은 거를 하는 소득이든 무슨 다른 소득이든 한2 0 0좀 벌게 이렇게 하는 네. 구조를 가져가 보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서울에 사시는 분이 농촌에 25평 규모의 국민주택을 가질 때는 어? 취득세 뭐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까지 면제해 주자 말이지. 아, 일가 일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어, 않도록. 그것만이 아니고. 네. 어, 음. 그러면 내가 자기 출신 고향에 가서 음. 어, 왜냐면 요새는 그 거주지라는 게 생활 인구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거주지라는 게 차는 뭐몇 개월은 촌에 살기도 하고 서울 살기도 하고 이런 시대니까. 네. 그렇게 해 주자 해서 거기까지 했었는데. 그때또 윤석열 정부한테 그 국민님하고 그~ 민주당하고 균형 발전만큼은 같이 하자 그래 그 정책은 여야가 한 (30명) 모여서 그래도 하는 척 합니다 근데 데 그렇게 하면 제주도만 전부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laughs>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왜요 아, 나는 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 강원도는 지리산 쪽 이쪽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네. 근데 결국은 자기 고향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고향 쪽으로 어. 어. 그리고 원래 고향 사랑 기부제도 네. 원래는 개인 소득세를 네. 내 고향에 몇 퍼센트 내게 네, 네 네, 이게 맞아요 네. 어, 그런 취지를 살리자고 했고 그런 거면 뭐 윤석뭐 내가 뭐 이거 우리 거니까 이건 우리 정부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음. 저쪽 정부 사람들한테 주고 그래요 이거 좀 좋은 거 음. 해봐라 해봐라 하는데 대답은 잘하는데 음. 안 해요. 네. 뭐? 근데 뭐~ 근데 다른 거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다른 정책은 잘하시나 몰라 나 해보면 뭐~ 아무것도 안것 하는 거 없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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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개혁을 지금 뭐~ 그 정부 개혁을 잘해요 뭐~ 외교 어~ 뭐~ 뭘 잘하는지 뭐 산업 경제 뭐~ 뭐~ 하나도 안 하는 게 없죠 사실은 어? 저는 음. 그래서 직권남용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직권 남용,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일을 좀 해서 직권이나 남용하는 걸 바랐어요. <laughs> <봐봤습니다. 웃음> 이분 이분은 직무유기를 하는 분 같아. 직무유기다, 윤석열 정부는. 아.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 이 총선이 만약에 어,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되고, 어, 민주당을 비롯하여 범 야권이 200석을 넘어갔다. 그럼 뭐 대통령 인기단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 저는 조심스러운데, 왜 이게 조심스러우냐면, 아니, 200석 이야기만 하면, 뭐 건방지게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 200 이야기를 하느냐. 아, 저는 민주당만 뭐.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아, 네. 나는 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음, 범약권이 200석을 목표로 해야죠. 목표로 해야 된다. 음, 3분의 2 아닙니까? 네. 그럼 저는 제일 급한 게 우선 개헌이라고 봅니다. 개헌이다. 네. 헌법을 바꾼다는 건, 그건 임기끌 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부칙조항으로 임기를 바꿀 수, 수 있죠. 헌법을 어, 정말 바꿔서 이제는 그만 싸우는 정치도 만들어야 되고. 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해보니까 저는 이제 막, 막 무슨 30, 40대 때막 정치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네. 저는 말년에 징집당해가지고, <laughs> 예? 저는 뭐 별로 국회의 유권자한테 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국회의원 뭐, 그, 그 뭐. 해야 되나 하다가 어쨌든 이제 와서 국회 이제 오게 돼서 운이 좋아서 와서 보게 되니 이게, 이게 생산성이 없는 국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게아 위에 막 쳐박고 싸우는데 죽일 듯이 아버지 싸우는데 아들끼리 앉아서 그냥 뭐 해보기 잘 그렇잖아요 네. 정서가 그뭐상임위이뭐 음. 법안 소인이안니지못 내는 네. 거야. 네. 이거는. 네. 정서적으로 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제 역할을 안 하는 입법부가 이게 이게 순위 헌법의 문제거든 네. 그 개헌해야 되고 개헌은 어차피 (3분의 2고) 마지막은 국민이 하게 돼 있는 거아니요국민투표에 그렇죠. 우리 국민께서 아니 그냥 국민의 힘을 (3분의 1) 몰아주든가. 음. 야권을 3분의 1 몰아주든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막5% 3%로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해놔서 또 싸움 붙이지 말고. 네. 어? 이번 만은 구군을 네. 위해서 네. 한 바꿔봐라. 왜냐면 그 정치가가 바꾸자니 이제는 사회에 많은 역량들이 있어서 지성, 모든 뭐. 아니, 저는 네이버에 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뭐가 좋을까요? 물어봐도 챗 g 피티가더 답변을 잘해줄 것 같은데. 한몇 시간 만에. <laughs> 어? 그런 시대가 됐으니. 네. 그걸 할수 있는 그 실천할 수 있는 구조만 22대 국회에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음. 정말 잘 판단하셔서 네. 3분의 1로 한번 밀어주는 거지.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네. 3분의 2로 밀어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그 애들로서 하시네요. 아, <laughs> 우리 민주당이 잘라 잘라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시니까 우리의 네. 현실을 음.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놈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정말로 완벽하고 정말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런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어요. 실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덜 나쁜 정당에게, 그나마 좀 노력해 보겠다는 양심 있는 정당에게. 한번좀 이어달리게 하는 바톤을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저기 어, 개헌으로 인기 단축 뽑아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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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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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편한 어호 제가 술이 약해서 <laughs> 술 걱정 말고 술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